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내일 드디어 한국과 러시아의 월드컵 경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은 모두 아래 위로 흰 색깔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거 전적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월드컵에서 아래 위로 유니폼을 입었을 때 승률이 불과 20%에 불과하다라는 징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말하는 컴퓨터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는 시대에 무슨 징크스란 말입니까? 이런 쓸데없는데 주력하지 말고요. 저희가 전술을 꼼꼼하게 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꼼꼼하고 시장에 필요한 전략을 챙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알찬 정보들로 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승부차기에서 승리골과 같은 정말 통쾌한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화 주실 번호, 상담 드릴 번호, 연락 알려드릴게요. 0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남겨주실 번호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 이상으로 시원하고 또 정감 있게 전략 제시해 주신 분 모셨는데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화순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멋지게 소개를. 네, 또 통쾌한 전략 해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 네.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요. 네네. 상가 쪽에 네. 경매로 나오는 상가물 건의 낙찰가율이요. 75%인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진 건데요. 네네. 사실 상가도 잘못 사면 막 공실 생기고 막 수익률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럼요. 네. 알짜배기 골라내는 거 어떤 팁이 필요할까요? 아, 우선은 일반 상가 고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일단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일반 상가들이 현재 임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실로 나와 있어서 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이제 편의점이 있다던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임차가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하셔서 다른 것들이랑 중복이 안 되는지, 그럼 중복이 안 됐을 때 내가 들어오는 임차 종목은 과연 나한테 어떤 부가가치를 갖다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네. 상가가 만약에 옆에 게 5억인데 내게 옆에 게 7억인데 내게 5억이 만약에 경매에 나왔다. 그럼 5억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 임차 종목이 어떤 게 과연 들어올 수 있는가. 경매가 나올 정도면 주변에 이미 임차가 다 들어왔단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편의점을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네에 이제 그 주둔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 수준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게 일단은 호주머니를 풀어서 상업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있는 곳이냐. 아, 대표적인 곳이 김포한강 신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율이 좋고 그리고 매매가 되지 않고 미분양이 낮다 한다라도 전세율이 좋아서 입주율이 좋은 곳은 상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파트하고 다르게 바라보셔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3층, 4층에 만약에 학원 같은 거를 이제 경매로 뭐 지금 현재 임차가가 좋아서 낙찰을 받았다고 한들 네. 소방법에 의해서 현재 법을 적용하면 그 임차인이 나가버리면 그 새로운 학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승계계약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가가 상당히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조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하신다면요.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등 각각의 종류에 맞는 투자 전략을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좀 꾸준하게 시청해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전화 받으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아, 저희는요, 네. 지금 여기 부계동에 골프천역 근처에 네. 네. 조그마한 아파트, 저층 아파트 네, 네.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는 네. 한 8년 전에 구입하고 하나는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 그런데, 두 개요? 아니요. 대진이라는 데하고 동화라는 데. 아, 네. 그렇게, 예. 그런데 이제 동화는 이제 16평형이고, 네. 대진은 17평형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저는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갔어요. 네. 장가를 가다 보니까, 애기도 낳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죽으니까, 두 개를 다
퇴근하고 네. 좀 큰 평수로 갈까 하고 좀 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풀리지는 않고 매매가 네. 별로 없다 보니까 아. 앞으로 향후 좀 방향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일단 아드님 결혼과 또 아이 다 축하드리고요. 네. 네. 두 가지 아파트였어요. 동아 아파트, 대진 아파트에 예, 네, 하나씩 우와. 매수하신 상황이시고요. 이 두 개 다 처분을 하고. 예, 두 개 다 처분을 예, 하고. 처분하고 새로운 좀 면적 큰 데로 가고자 하는 예, 의견이시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나을지 한번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지금 제가 지도상으로 말씀하시는 동안 가지고 계신 네. 아파트를 좀 클릭을 해봤는데요. 네. 한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아, 이제 우리 좀, 아파트가 혹시 이름이 뭔가요? 그, 대충은 얘기하셨는데. 네. 대진에는 예, 예. 17평형이고, 예, 예. 동아는 16평형이에요. 아, 그럼 제가 지금 표시한 곳에 하나랑, 그 위에 하나 이렇게 비슷한 곳에 지금 아파트가 예, 예. 있으시네요. 그 있어요. 예, 예. 대진 아파트하고, 동아, 이렇게. 자, 일단은 굴포천역이 옆에 있으시고요. 예. 우선은 이게 주택들이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예, 한 예. 30년 가까이. 그렇죠. 이게 연한이 한 88년도 정도에 입주 정도가 됐을 아파트인데, 아, 전체적인 걸 좀 이 지역을 좀 살펴보시면, 지역에 대한 특성을 한번, 입주민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지도상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리는데,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한, 화살표를 표시한 곳이 이쪽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여기 지금 부평 공장이 있죠? 예, 옆에 보시게 되면 지도상으로 부평 공장이 있고, 그 주변에도 지금 공장들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상업지가 나름대로 군데군데 이렇게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앞에는 삼성단지인데.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중요한 건, 네. 이로 인해서 실구입자들이 조금 있긴 해요. 실제로 아, 네. 이제 실구입자, 뭐 투자용으로 사시는 네. 분들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 부평이나 부평역하고 이게 어디 쪽이냐면 부평역하고 현재 이제 요 사이에 요렇게 지금 다들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부천 쪽이 현재 여러 가지로 교육여건이나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네. 뭐 네. 일단은 사지는 않고 일단은 네. 이쪽 지역의 특성을 좀 보자면 그냥 내 집을 사기 전에 잠시 있는 곳 이렇게 정도까지만 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용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가치로 봤을 때 그냥 네. 살다가 내 주택을 굳이 이 지역에서 사자 그러면 부천 쪽 주택을 사시게 되겠죠.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면이 있는 거예요. 수요자는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건 이쪽 지역의 주택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예, 지금 현재 문제고 또 하나가 지금 매가가 한 1억 3, 4천대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전세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전세가 낮다라는 건 살기가 조금 퍽퍽하다. 그러니까 편의시설도 조금 덜 돼 있고 애들 데리고 학교 교육도 조금 부족하고 이런 거를 반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한 7천 정도 되신다는 건 하나는 사신 지 한 8년 됐고 하나는 사신 지 뭐 한 4, 5년 됐는데 둘 다 이제 뭐 전세를 놓든 아니면 거주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는 뭐 그렇게 거주하고 임차놓고 이렇게 하셨을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거주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일단은 기회비용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올 수 있는 수익을 얘에다 투자를 해갖고 많은 수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은 일단은 이제 부천 쪽으로 가시게 되면 거기에 교육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요층이 거기는 좀 실구입자들이 그래도 매수를 하는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게 갖고 계신 것들은 그냥 매도. 네, 둘 다 매도하신다고 하시면은 둘 다 매도하셔도 돼요. 둘 다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또 나중에 또 물건을 보신 다음에 이제 전화 한번 주시면 그건 좀 알아봐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지금 너무 하나는
같은 비용 가지고 너무 수익을 못 내고 있는 물건, 더 이상 가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둘 다 매도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네. 움직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대진이랑 네. 동아아파트 모두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일단 네, 이쪽 한번 참고해서 움직여보시고요. 새로운 거 네. 찾고 나시면 그 전에 뭐 하셔야 되죠? 전화 주셔야 합니다. 투자처 네. 사시고요. 꼭 찾으셔서 한 번 더 연락 주셔야 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두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 용인에 흥덕지구 사는데요. 네네. 그 내년에 제가 한 2월 달에 동탄 이신도시로 이사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 아파트를 매매를 해야 되나 전세를 주고 가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지금 용인 흥덕지구에 어떤 아파트죠? 호반 베르디움 5차. 호반 베르디움 5차 아파트에 현재 네. 거주 중이신 거예요? 네네, 거주하고 네, 거주 중이신데 동탄 쪽으로 옮기실 생각이 있으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떨지 한번 대표님께 얘기 들어볼게요. 네. 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좋은 곳에 살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뭐, 공기도 좋고. 자가용으로 움직이시면 굉장히 사시는 데는 좋으실 텐데요. 예, 좋습니다. 네네. 근데 좀 줄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편의시설도 좋고, 거기에 예. 대부분 사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상당히 거주하기도 좋고, 이제 사실은 자가용이 없으면 상당히 교통이 좀 불편한 곳인데,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서울 중심부하고 왔다 갔다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전체적인 걸 좀 살펴보자면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흥덕지구가 네.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리는 곳이 바로 여기가 흥덕지구입니다. 네. 네. 아,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것이 흥덕지구인데, 지금 주변을 좀 살펴보자면, 아래쪽으로 삼성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아래쪽으로 삼성이 있고, 위쪽으로 조금 안타까운데, 광교 신도시가 바로 붙어 있죠. 네,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네네네. 개천 알아서. 그래서 중요한 건, 아, 이쪽 지역에서 1등은 일단은 이 수원에서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광교도 판교에 밀리는 상황이지만, 수원에서 네. 보자면, 지금 초이스는 광교예요. 아파트를 사고 싶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근데 네. 이제 흥덕지구 특성이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지역이 세대수로 따지자면은 여기가 한 9,000세대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9,000세대 흥덕지구가. 근데 이제 네. 그 이 주변에 다른 이제 다른 지역의 어떤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 지금 흥덕지구를 대신할 만한 주택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여기는. 다,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한 평당 한,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영통지구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이런 게 지금 아까쯤에도 부처다도고 비슷한 상황인데, 영통지구가 훨씬 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매수자들한테 흥덕지구도 그냥 두 부부가 살기엔 굉장히 좋지만 자녀랑 같이 살기엔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지만 그냥 오후에 그냥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른 뒤에 그냥 부부가 살기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 게 영통지구하고 지금 현재 그 좀 비교되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영통은 지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한 1,000만 원대를 하고 있고 우리 네. 시청자분의 물건은 비교 대상이 없는데 일단은 광교 신도시가 한 1,600대 하고 있거든요. 평당 가격이. 네, 네. 근데 네. 지금 흥덕지구가 1,200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일은 조금 안 되는 거죠. 아, 예, 이제 흥덕지구 밑에 1,000만 원대가 있기 때문에 흥덕지구를 살 거면 더 밑으로 가게 되면 영통지구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네. 초이스가. 그리고 중요한 건 흥덕지구가 더 또 가격이 300, 400 올라갈 일은 없는 게 광교신도시로 좀 가는 성향이 있고 또 요즘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제 지도를 좀 키워가지고 살펴보시게 되면 흥덕지구에 계신 분들의 특성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군데서 동탄 이기 신도시로 전부 다 또 2주에 가는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아니, 가고 저는 있어요. 줄여서 갑니다. 줄여서. 예, 예, 잘 하셨는데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전세 놓고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매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도하시고 동탄 이기 신도시를 가시는데 동탄 이기 신도시도
지금 뭐 시범 아파트 외에는 평당 한 1,000만 원대 하는 것들이 가격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싸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예 아, 예, 들어가셔서 일단은 뭐 입주를 하실 거죠? 동탄이 계신 도시로. 예예. 예, 예. 예. 살기에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예예. 아, 예. 흥덕씨보다 뭐 여러 가지 둘이 특성이 굉장히 다른데 그냥 전세나 이런 거 놓지 마시고 매도하시고 움직이시는 걸로.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네, 일단 네. 거주 매력은 높았지만요, 앞으로 네. 시세 차익은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이셨고요. 네, 네. 네, 동탄 쪽에 대해서도 이 명쾌한 답변,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투자처 좀 확실하게 결정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전화 상담 고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빨리 다음 분 만나봐야겠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예. 문제를 연락하셨어요? 예, 저는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주공식 단지 아파트 그럼 매수해야 될 때 나왔어요. 아,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주공 10단지 아파트를 예, 주공 10단지요. 네. 살까 말까신데요. 어떤 목적이세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좀 차액 좀 보고 해서 투자 아, 투자용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매물일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뭐, 이제, 거주 직접 하시려고, 사시려고 하시나 봐요. 예, 거주를 아, 한번 좀. 혹시 뭐, 그쪽에 뭐, 이렇게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없어요. 아, 없는데. 예, 저는 군포에 살거든요. 아, 군포에서 서울 올라오시는데, 그쪽에다 구입하시려고. 예예. 예. 자 우선은 이쪽 지역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혹시 아파트가 이름이 뭔가요? 주공 10단지예요. 그게 이제 주공 10단지가요. 20평대하고 23평대하고 이렇게 두 평형대로 지금 소형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예, 사실이 20, 있는 게 예, 20평대가 예 20평대가 매가가 1억 8천이면 예. 뭐 23평대가 1억 뭐 9천 한 5,600 정도 돼요 지금. 근데 1억 9천 5,600 정도 하는 매물의 전세가가 1억 8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예.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전세를 예. 살면 살지 매입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앞으로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 대해서 병점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제 예. 이 매입은 하지 않는 게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지역의 1등이 아니라는 거죠. 이 네. 초이스에 대한 게. 그래서 지금 이 주택을 투자용이나 아니면 그냥 거주용으로 사신다 하기에는 지금 전세가가 너무 비싸서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샀을 때 어떤 그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 난점이 뭐냐면 그 전세가마저도 지금 동탄이라든가 동탄이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다 수원의 크고 작은 그 신규 주택들이 쏟아지면서 전세가도 지금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매입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보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 예. 목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목적에는 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네, 새로운 곳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희 내용 꼭 참고해 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전화 상담 이어오는 동안 또 무료 문자로도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뒷번호 658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 건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최근 들어서 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그 이후에 계속 이걸 좀 바꿔보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226 주택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하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3.1 보안 대책이 지금 현재 당정 협의 중인 거니까 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셔야 되겠죠. 주의할 점 확정된 건 아니다. 네. 예, 예. 그럼 그 보안 조치 내용이 현재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건가요? 아, 제가 워낙에 이제 이쪽에 그 질문들이 많아서 표를 네. 좀 정리를 마침 또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예. 가지고 다니는 거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기준 시가 지금 현재 9억 이하짜리 주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 임대 소득 1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짜리 주택은요. 과세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그 비과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그러니까 임차를 그 기준 시가 이하는 임차를 지금 놓고 월세를 놓더라도 비과세로 다 처리를 해주는 거고, 그 연 임대소득 1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단순 경비율이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하니까 다른 수익이 없는다고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2017년도 이후에부터는 비과세를, 이것은 이제 2017년도 이후가 아니더라도, 지금 표가 지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연 임대소득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간 2천만 원 임대 수입 이하 같은 경우는요, 주택수에 간 거 없이 3년 동안 비과세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산으로 우리가 치자 그러면 월세 166만 6천 원에다가 네. 전세 같은 경우는 14억 4천만 원. 까지 놓으셔도 연 수익이 2천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이제 분리과세를 네.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주택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네. 그리고 이제 연간 1천만 원짜리 1천만 원 수입 이하. 연간 1천만 원 수입 이하는 단순 경비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받고요. 기본공제 400만 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세금이 아예 없죠. 예, 그런 분들은요. 월세로 계산을 하자면 월 83만 3,300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세로 치자 그러면은 8억 7,400 정도를 받으시면 연 이제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비과세로 세금이 없으니까 예, 세금이 네네. 없는 관계도 2017년도 이후에도 비과세를 받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9억 초과된 고가 주택도 지금 해당 사항이 있는 게 네. 지금 1주택자가 9억 이하와 현재 같이 비과세로 1주택자는 9억 이하라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하는 현재 가치 죄송합니다. 표가 잘못되었고 자 1주택자 9억 원 이하는요. 지금 현재와 같이 계속 비과세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9억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이라 그래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이하랑 같은 조건을 받아요. 1천만 원 이하랑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네. 예, 2천만 원 이하짜리 같으면은요. 건강보험료가 자기가 본인 자체가 2천만 원 월 임대수입을 2천만 원 이하인데 피부양자로 있다. 했을 때는 그 자격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대로.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역가입자다. 그거는 지금 현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직장가입자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직장가입자는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네. 근로소득 외에 금액이 7,200만 원이 이상이 넘어가야 그러니까 이자소득, 뭐 연금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7,200만 원이 넘어가야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뺀 나머지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들은 크게 네.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장이 되진 않았는데요. 워낙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정리를 해갖고 제가 세미나 때 네. 같이 그 표를 펼쳐놓고 공부를 같이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때 오시면 더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26 선진화 방안 이후에 3.1 보완책도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또 6월 말 국회에 상당한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결정들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지 좀 더 자세히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무료 세미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그 일정 확인하시죠.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불황 극복 비법과 고수익 투자 전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고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후에도 전화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은 이어집니다. 0220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1부 시간 함께 해주신 분은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주 전월세 과세 방침의 재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 결정은 보류했는데요. 당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시장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다시 한번 수정된 전월세 과세 방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월세 소득 과세의 부담 완화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전세 소득 과세 문제는 시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당위성엔 대체로 공감합니다. 문제는 시장 현실과의 타협 여부입니다. 우선 전세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기존 과세 원칙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는 강경론도 존재합니다. 지난 2월 달에 그 발표됐던 이 정책은 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그런 그 정책 기법에 관한 문제는 부차적인 것인데 원칙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월세 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과세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과세의 원칙엔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시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세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당한 과세를 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면 전세 물량의 부족 현상이 현재보다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전세 보증금을 통한 소득에 이미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 문제도. 특히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이중 과세란 논란이 있는 만큼 소득공제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정은 과세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 어떤 결론으로 양측의 논란을 잠재울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동안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0세 미만 직장인의 DTI를 산정할 때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현행 5년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입니다. 이 월드컵 경기에서도요, 엔트리, 이 출전 선수 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발된 부동산 매물 정보 오늘도 아낌없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02077에 오늘은 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게요. ENA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화수목 중에 이 두 분이 아마 가장 힘차게 인사를 해주시는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김철문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무엇입니까?
예, 개발의 중심지 용산을 네. 준비해봤습니다. 용산하면 대체로 그 투자 이익만 생각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매물은 전용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 59제곱미터로서 전용이 거의 18평에 가까워 아주 큰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개발 이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넓은 전용 면적과 또 미래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사항들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분과 제가 있으니까 무슨 아이돌 남자 그룹이 있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오늘 키워드 무엇입니까? 저는 뭐 요즘 아이돌은 잘 모르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임대소득률이 높은 매물들 준비했습니다. 양재동 9%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요.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다음에 11%의 임대소득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역삼동 다세대 16세대 통매각 매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웬만한 남자 아이돌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소장님께서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신분당선 양재시민숲역에서 도보 5분 내지는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 바로 올해 9월로 예정돼 있고요. 5층 건물에 3층,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으로 저희가 넘어와 봤습니다. 일단 이 양재동 쪽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거 짚고 갈까요? 역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 호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역으로 인해서 네. 계속해서 집값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 뭐 개포주공 이주 수요도 바라보고 삼성 R&D 센터의 완공도 바라볼 수 있지만 특히 바로 이 봄 매물 인근에 양재 화해꽃 시장이 개발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본 매물 제가 임대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대소득률 소득을 소득 수익률을 약 9%로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뿐만 아니라 또한 녹지 환경도 풍부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 효과에 의한 가장 확실한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는 공실률을 제로로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의 핵심 위치라고 하셨어요. 이쪽에 도로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요.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자동이죠. 그러니까 분당의 정자동에서 출발을 해서 이 양재 시민의 숲까지 두 정거장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약 11분 정도 걸리는데요. 여기에 따른 그 교통의 그 효과로 인해서 판교 인근에 집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싼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판교의 그 테크노밸리에 그 상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임대로 이쪽 시장에 몰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지금 현재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망으로 살펴보면요.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그다음에 헌능로, 그다음에 과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경부고속도로 타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서초 인터체인지나 뭐 양재 인터체인지 근접에 있기 때문에 강남권 이든 지방이든 뭐 강북이든 어느 지역이든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연환경적으로 보시면은요, 뭐 굉장히 뛰어나죠. 청계산도 있고요, 대모산, 구룡산 같은 경우는 바로 본 매물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양재 시민의 숲과 양재천까지 같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강, 공원. 아니죠. 강은 아니죠. 참. 산, 공원, 천까지 모두 연결되는 굉장히 그 도심 속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 수익률로 굉장히 높은 각광을 받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녹지 환경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도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주변 재건축 진행에 따른 수혜 그리고 또 대기업들의 관심도 상당수 많이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개발 소식 뭐가 있을까요? 삼성 R&D 센터가 바로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인데요. 지금 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고용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1만 명 이상, 약 2만 명이 예상되고요. 또한 여기에 따른 유입 인구가 약 8만 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가가 꾸준한 지역이거든요. 집가 상승률이 뭐 오르지는 않지만 지금 그렇게 막 뭐랄까 옛날처럼 급등하는 지역은 아니지만요. 네. 앞으로 그 개발에 따라서 그 테헤란로처럼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역시 거기에 따른 효과를 바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에는 뭐 직주 근접에 굉장히 큰 그 대기업 본사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주 근접 효과를 바로 누릴 수가 있고요. 또한 개포주공 아파트도 곧 있으면은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에 따른 이주 수요에 따른 시세 차익도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제가 개발 호재 계속 이런 얘기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10일이었어요. 지난 10일에 양재 그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사장이 10일 날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네. 지금 양재 화해 공판장이 모두 21,140평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미나에서 수도권 농식품 산업의 거점 시설로 개발하는 계획 구상과 동시에 소비 그 구상을 확충하여 소비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외식과 문화 등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까지 시설도 연결해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한 농수산식품과 관련된 R&D 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 지금 이 꼭시장에서 바로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 언급을 해주셨었던 개포주공 재건축이나 혹은 대기업들의 영향을 좀 받아가는 지역 이 투자 포인트 말고도 또 양재 화해 공판장 부지 개발 관련한 그에 따른 수혜도 함께 얻어갈 수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건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나요? 본 매물 같은 경우 58m 도로변이 남쪽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앞서서 뭐 3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층은 다 완판됐고요. 지금 현재 2층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층 중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는 16대 이상 모두 총 20세대 16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고 8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방풍실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도 그 차단막이 있는데 또한 계단으로 연결되는 그 문 사이에도 또 차단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네. 보안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본 매물의 가장 좋은 특징은요. D자 모형의 주방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그리고 투룸이지만 하나의 가변형 그러니까 벽체를 띄어내서 크게 거실을 쓸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한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집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활용도가 높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 매물 가격과 함께 임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지 가격 메리트 짚어볼게요. 네,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지금 임대 가능액은 전세 같은 경우에 2억 3천만 원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는 보증금 5천에 월 90만 원에서 95만 원이 예상되어집니다. 연 수익률로 따지면 약 9%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바로 건너편에 뭐 현대기아 본사가 눈에 보이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소비자보호원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에서 다른 주택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룸 매물 정보였습니다. 도로망이 우수하고 꾸준한 집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연간 임대 수익률은 9% 정도 내다보고 있네요. 서초구 양재동 투룸 다세대 주택 이야기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다음 정보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E&L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가져오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서 그 지역부터 열어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준공연도 올해 9월입니다. 5층 건물의 5층, 방은 2개, 욕실은 하나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1가로 왔습니다. 앞서 이 넓은 전용 면적을 키워드로 들고 오셨어요. 이게 네. 포함된 포인트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 하면은 그 투자 지역이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도 보면은 한남뉴타운, 한강로, 원효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원효로 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앞으로 향후에 제2의 한남뉴타운처럼 개발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입주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접해 있는데요. 원효로가 1가부터 4가인데 이 중에서도 역세권이 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1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 남영역 그리고 숙대역 인근에 바로 효창공원역이라든지 앞으로 추가로 경의선역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이 어떻게 축신이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이 매물 같은 경우 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로서 상당히 큰데요. 실 전용 면적이 거의 18평이 가깝습니다.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과 그 발코니 이런 부분이 잘 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매물은 전세가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투룸이지만 투자 금액이 3,800만 원 아주 소액으로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라는 점도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용산 쪽 가면요 입지적인 편의성도 자주 거론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용산 지역 가면은 그 우리 지도에서 보시더라도 서울의 중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용산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가 온효로 일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용산 민족공원과 한남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는 용산역의 멀티플렉스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상단 쪽에는 앞으로 개발의 큰 이슈인 서울역이 있습니다. 바로 좌측에는 상업과 업무시설의 본격적인 중심지인 공덕 비즈니스벨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 또 인근의 초중고등학교가 도보로 5분에서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그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용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용산민족공원의 쾌적성과 바로 인근에 있는 정원과 같은 효창공원이 있다는 부분 앞으로 추가적으로 바로 앞 라인 쪽으로 경의선 지상구역이 또 녹지공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녹지의 중심축과 교통의 중심축 이런 부분이 잘 갖추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교통이나 학군, 녹지별로 꼼꼼하게 이 살펴볼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개발 소식도요. 이쪽 지역은 안 그래도 뭐가 많은데 또 다른 네. 소식들이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최근 뭐 언론 기사에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용산민족공원의 개발 계획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앞으로 용산민족공원을 미국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생태축으로서 인근 주민의 쾌적성 한층 더 보완한다는 그런 개발 개념으로서 실질적으로 2016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 지역에는 삼성동의 코엑스몰처럼 그 거대한 컨벤션 센터가 없는데요. 이 강북 지역에 실질적으로 서울역 주변의 북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의 강남과 같은 그 국제 회의장과 더불어서 관광, 비즈니스 벨트, 문화 벨트를 형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착공 시에 약 14,000명의 고용 창출과 향후에 거의 7만 명 이상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대단지 그런 개발 계획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이죠. 바로 내려오시면 그 전자상가 주변에 현재 그 이 지역의 세계동으로서 1800실의 대형 관광호텔이 들었습니다. 현재 착공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나가시도 보시면은 이미 펜스를 치고 공사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시면 바로 본 매물 지역의 가장 핵심인데요. 본 매물 지역에 보시면 앞쪽에 신계동이 있습니다. 신계동이 3년 전에 이미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 이익을 한번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맞은편 문배동 이 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현재 개발이 거의 80% 정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본 매물과 인접한 지역이 온효로 이관되어 이미 이 지역도 개발 이슈에 인해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착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부분이 본 매물이 있는 지역 온효로 일가입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향후에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미래 가치를 안고 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 또한 현재 건축
압축 제한을 두 번 정도 묶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의 가능성을 미리 점쳐주고 계신데 일단 주변의 수요 부분도 저희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후에 임대차 수요 어떤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그 본 매물 지역에 현재 6호선이 바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6호선 라인을 임대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상업과 업무시설의 중심 지역을 많이 거쳐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이라든지 공덕 비즈니스벨트 그리고 홍대 그리고 합정 균촉지구 상암 DMC 업무단지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인근 지역에 보시면 바로 효창 5구역이 있는데요. 앞으로 1년 정도면 이 지역이 재개발 그 철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주 수요가 바로 발생하는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의 아현동 주변에 많은 재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임대차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바로 인근의 바로 앞에 앞으로 향후 2, 3년 정도면 여기 호텔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도 일어나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임대차 수요를 밝은 미래가 앞으로 기대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주변지를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건물 예. 그리고 가격 매력도 짚어주세요. 네, 이 건물은 총 5층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120평 이상이기 때문에 주차율이 세대당 100%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층, 5층에 있는 매물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용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전용 면적이 거의 18평이 가깝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4인 가족이 거주해도 상당히 넉넉한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넓은 거실과 그리고 테라스, 발코니 이런 부대시설이 잘 갖춰진 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은 매매 금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매매 금액이 3억이 오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매매 금액이 2억 5,800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은 전세가를 환산했을 때 보통 2억에서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를 이용할 경우 3,8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를 원하실 분이라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9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순위 대출이 약 1억 5천 정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5,8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8% 정도 이 지역은 향후에 입주권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시다가 3년 정도 보유하시다가 그런 개발 이슈에 따라서 매도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요즘 용산의 가장 핵심 이슈인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매물 정보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드렸네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하나의 정보 더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정보일지 확인하시죠.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한동 전체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했네요. 2002년 6월이 준공 연도입니다. 2층부터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6세대입니다. 매매 금액 넘겨볼게요. 28억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4억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역시 1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끔 한동 전체를 꼭 들고 오시는데요. 좋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동 전체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요.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는 게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요즘 원룸 하면은요, 4평에서 6평 사이가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은 곳은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공급이 많더라도 전용이 높은 거는 여전히 꾸준한 임대 수익을 형성하고 있다,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모두 원룸인데요. 분량 원룸입니다. 전용이 11평에서 12평 사이 나오기 때문에 월세가 12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그 차별화에 의해서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세대당 계산하시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1억 7,500만 원꼴이거든요. 사실 이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2억 초반대를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분위기를 이런 매물을 찾는 그 대부분의 고수익자들은 인근에 직장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강남대로, 테헤란로, 언주로, 논현로, 자 강남의 모든 도로망을 같이 끼고 있는 곳에 입지해 있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 뭐 GS타워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 빌딩, 가까이 있는 또 강남역도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추천 포인트. 네. 한 호실씩 등기가 가능한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공동 투자해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분 등기로 인해서 각각의 호실별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고 좀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워낙 빌딩들이 많아요. 네. 입지 여건 부분에서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한가요? 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삼역에서 도보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네. 본 건물의 그 맞은편은 바로 개나리 아파트 그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가 지금 32평이 10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 같으면은 이 개나리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것보다 이런 매물을 보유하셔서 오히려 임대 수익을 놓으시고 임대 수익으로 노후 대책을 안정적으로 바라보시는 투자로 저는 권유하고 싶은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언주로의 그 테헤란로와 교차하는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파이낸스 빌딩과 GS타워가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밑으로 보시면 그 언주로를 따라서 밑으로 보면은요. 바로 이제 언주로를 따라서 매봉터널에 가까운 바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과도 인접해 있고요. 또 매봉터널 지나서 개포지구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언주로를 따라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요. 압구정동과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성수대교를 통해서 강북으로의 근접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자, 서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강남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삼성타운과 앞으로 롯데타운 그 개발에 의한 호재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동쪽으로는 한전타운과도 가깝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동시다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개발 호재 간단하게 이것만 보자 하는 것들 언급해 주신다면요? 뭐 한전부지하고도 가깝고요. 네. 또한 앞으로 롯데타운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뭐 지역에 대한 그 꾸준한 임차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 전용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과 차별화를 둘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지금 공급 가격으로는요. 이 정도의 전용 면적을 뺄 수가 없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고 시세차익 또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차인 확보를 위해서 이 건물 매력, 특징과 함께 또 가격 매력까지 함께 짚어주세요. 2002년 6월에 그러니까 네. 12년 됐는데요. 건물 굉장히 상태 양호합니다. 거기에 베란다가 따로 있고요. 주방 그 분리형 원룸으로서 주방 거실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1, 2인이 거주하기 굉장히 넓고요. 지금 현재 호실당 120만 원, 115만 원씩 지금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보증금이 4억 원 들어 있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여러 명이서 공동 투자, 공투를 하셔도 괜찮은 매물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수익률로는 연 수익률 11%. 모두 합계가 지금 월 임대 수익이 1,500만 원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연수익률 대출 이용했을 때 11%를 보이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분 등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건물을 보셨다시피 중앙에 딱 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두 분이서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투자 요령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8세대씩 투자 금액이 지금 12억 원이거든요. 대출이 12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6억 원씩 투자하셔서 그 수익률을 550만 원씩 월 임대 수익, 그러니까 이자를 제하고 550만 원씩 월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6억 원 투자해서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하나씩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비용도 1.1%로 굉장히 큰 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 28억 원인데요. 보증금 4억 원 있습니다. 대출은 12억 원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실투 자금은 12억 원인데요. 연 이자 제하고 월 수익이 네. 1,100만 원입니다. 네, 연 수익률 11%입니다. 네, 연간 임대 수익률 1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매물 정보 세 가지까지 오늘 확인을 해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 02-02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김철문 이사, 김연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